1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하락론자는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설날 어떻게들 편안한 그런 날들 잘 보내고 계시겠죠? 설날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팍팍 들어오시기를 제가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설날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궁금들 하실 텐데요. 시장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왔지만은 시장의 흐름을 먼저 캐치를 하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이거 지금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또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를 기다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절대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 돈을 벌 그런 시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돈을 번다. 정말 맞는 얘기죠.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절대 남들과 똑같이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설 지나고 21일 날 수요일 오후 2시 부동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주제는요, 불확실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테크를 확실하게 해서 내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다 파헤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미나 참석 특전입니다. 1대1 개별 상담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1월의 확실한 변곡점입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1월이 아마 12월 달의 거래량, 매매 거래량이 가장 바닥일 것이고 1월부터 다시 변곡점이 도래해서 1월 변곡점이 돼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갈 거다, 거래량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했죠. 자, 지난해 우리 상황을 잠깐 보면요, 2022년 12월 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728건, 최악이었죠. 그러다가 2012년에 835건, 그런데 2023년 작년 1월 달에 드디어 1000건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1413건. 제가 이때 뭐라 그랬죠? 이때 변곡점이 왔다. 변곡점이 왔으니까 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월 달에. 자, 1월 달부터 계속해서 2000건이 넘어가면서 8월 달 3899건을 바탕, 9월 달에는 3400건. 이건 뭐 비슷하죠. 이건 비슷한데 10월 달부터 2000건대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2월 거래량이 1826건. 12월 거래량. 1월 현재 거래량이 1937건이에요. 이게 10월 달에 보면은 10월 달 거래량이 2337건이거든요. 10월 달. 그보다 많은 2500건 이상이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거래량을 우리가 거래량을 얘기할 때 12월 거래량은 1월 말까지의 거래량을 통합해서 12월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12월 거래량. 그리고 1월의 거래량은 2월 말이 돼야지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오늘 1월 8일이잖아요. 오늘 1월 8일인데 8일인데 오늘 1월 8일 날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지금 벌써 1937건으로 12월 두 달의 거래량을 이미 넘어섰어요. 자, 제가 늘 말했던 대로 올해 시장도요, 올해 1월이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1월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1월이 변곡점이 돼서 거래량이 2월 달 되면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놀라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1월에 변곡점이 생겼다고 얘기했을 때 믿었던 분들, 만약에 그때 움직이셨던 분들은
집을 정말 싸게 바닥에 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못하고 계속 눈치만 보고 다른 전문가들 다 하락한다고 막 얘기했을 때 그 말 믿고 가만히 있던 분들은 또 마찬가지의 경우 집을 못 사고 투자를 못하고 계속 바라만 보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월이 지금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변곡점이 1월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전세 물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이 전세 물량이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웬만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추세가, 전세 물량 추세가 이렇게 증가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감소하느냐, 이 추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 전세 물량은 뭐가 중요하다고?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 추세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추세를 봐야 돼요. 지난해도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1월달에 거래량이 1000건이 넘어섰다, 2월달 거래량이 2000건이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거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본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평균 거래량이 한 달에 5-6천 건 되는데 이제 2000건 넘은 게 무슨 지금 시장이 바뀌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올해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 물량이 지금 감소, 이 전세 물량 감소할 때, 전세 물량이 감소할 때는요, 아파트 매매가는 당연히 올라갔어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전세 물량이 늘어날 때, 전세 물량이 막 늘어날 때는 매매가가 하락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부동산의 사실입니다. 21년도에 전세 물량이 2만 천 건 정도가 됐고요. 22년도에 3만 건, 점점 늘어나죠. 22년도 3만 건, 23년도 5만 건이 넘어갔어요. 23년도에 지난해 5만 건 전세 물량이요. 그 물량이 막 해소가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4년 1월 지금 현재 3만 5천 건 정도 된, 3만 5천 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예요?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거는 우리 재테크하는 사람들 입장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전세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 전세가는 오르고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값 상승의 무슨 현상이다? 전조현상이다. 전조현상. 자, 우리 한번 가만히 봐요. 팔려고 하는 사람, 매도수요. 팔려고 하는 사람 적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 많어. 그래서 샀어.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살려고 하는 사람 많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나요? 아, 거래량은 안 늘어나. 단지 가격은 오르죠. 왜냐하면은 물건이 없잖아요. 물건이 매도할 사람이 없었고 살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지만 가격은 오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팔 사람 많고 살 사람이 적어. 살 사람이, 팔 사람 많고 살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팔 사람이 너무 많아. 살 사람 없으면 당연히 더 싸게 내놔야지 거래가 되니까. 가격은 떨어지지만 거래량은 안 늘어난다는 거죠. 거래량은. 그래서 결국은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요,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양측이 다 움직여야 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 매수자가 동시에, 매도인 매수인이 동시에 늘어나야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시기는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때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자, 가격이 막 떨어져, 매도 수요가 많고 매수 수요가 적어,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바뀐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뭔가 정부에서 어떤 폭발적인 대책을 내놔서 이게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에 뭐 규제가, 강한 규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나요? 떨어져서 나오잖아요. 가격이 하락해서. 즉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는
하락하는 분위기냐 상승하는 분위기로 바뀌느냐인데, 보통 부동산 시장은 내 집이 안 오른다고 해서 쉽게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못 팔아.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한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정말 뭐 집값이 하락하니 어쩌니 해도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 그렇죠? 쉽게 팔질 못해. 주식 같으면 아 이거 안 오른 주식이 하면 그냥 후다닥 팔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손해보고라도 팔면 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져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타이밍,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가격이 오른다와 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전세가는 그렇다면 언제까지 오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올해의 화두는 전세가 상승이라고 그랬죠. 전세가가 오르는 거다. 그럼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신규 물량이 없다. 신규가 없어요. 지금 공급이 워낙 부족하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지금 전체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한 13,000 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에 매년 공급돼야 될 신규 물량이 한 48,000 가구라고 하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 부족이 지금 몇 년째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로 공급을 줄이는 영향도 상당히 많지만,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이 발발하면서 건축 자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그런 영향도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 물량이 없어져. 그리고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착공이라든지 인허가 이런 것들을 자꾸 늦추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급 물량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 전세 매물은요. 신규 전세 매물은 어디서 생겨요? 전세 매물은 이 신규 아파트에서 전세 매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없으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이 20채가 있어도 한 채는 자기가 살고요. 나머지 19채는 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놓는 그런 공급원 역할을 했는데, 다주택자 규제, 뭐 취득세도 지금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DSR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 다주택자의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를 추가 매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계속 지금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지금 사? 아 지금 사면 더 떨어진다는데? 지금 하락한다는데? 올해 집값 떨어진대. 그럼 못하러 사? 그냥 일단 전세로 살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로 눌러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시기가 지금 다가온다는 거예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어느 일정 수준 정도 되면은 전세가가 많이 오르네. 그럼 매매가와 전세 끼고 사게 되면은, 구입을 하게 되면 매매가가 적네 이제. 그럼 어느 순간에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을 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시점이. 자, 그래서 그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시기, 이때까지 전세가는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은 이제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자, 재테크는 왜 해야 되나? 이거 원론적인 얘기예요. 뭐 어떤 책에 보면 어떤 전문가들 이렇게 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맞는 얘기고요.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맞는 얘기죠, 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능력껏 법의 한도 안에서 지식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건 정당한 거죠. 이것이 무슨 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세금 낼 거 내고서 내가 재테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라고 부동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뭐 금테크도 있고 그렇죠? 주식도 있고 채권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 골동품 같은 것도 사면 되고요. 그림 같은 거.
하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75% 이상이 개인 자산 중에서 75%가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예요, 평균.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 설날. 여러분도 설날. 설날에 제가 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제가 조금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상 안 좋은 것보다는요, 정말 10가지 안 좋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좋은 게 있다면 그 한 가지 좋은 걸 보고 가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가만히 주변에 한번 보세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좋은 건데 그 한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 한 가지 안 좋은 걸 가지고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재테크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테크는 뭐가 필요해요? 역발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역발상. 남들이 이렇게 갈 때, 남들이 지금 막 몰려갈 때 나는 반대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남들과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13년도도 시장이 바닥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와서 투자했던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전부 다 지금 바닥이 아니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제가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시켜드렸거든요. 한남 뉴타운, 북아연 뉴타운, 아연 뉴타운 그 당시는 정말 쌌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못했어요. 그때 투자했던 분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었어요? 역발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남들과 다른 재테크는 이 역발상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을 주변에 어찌됐든 돈을 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돈을 번 사람들. 돈을 번 사람들, 저는 예전에 강남에 정말 집을 막, 정말 강남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고 돈이 100억이 넘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 사람들 졸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 있었거든요. 지나 어쩌다 보니까 돈 저렇게 부동산으로 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분들을 보면요, 돈을 번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정말 남과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이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하락론자는 상종도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락론자들하고 상종을 하게 되면은 항상 비관적이에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뭐 파십시오. 지금 뭐 하면 안 됩니다. 맨날 뭐가 안 된대. 이런 하락론자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뭔가 좀 마음의 위안? 이런 건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재테크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변에 아시는 분들 만나서 밥을 함께 먹더라도 이 하락론자들하고는 밥도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밥상을 얻고 나와야 돼요.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 예. 자, 오늘 제가 이 설날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늘 명심하라. 성공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링컨입니다. 에이브럼 링컨. 자,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이 재테크 시장, 이 부동산 시장은 역사는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항상 반복되더라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이 재테크를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제발 제 말을 듣고 뭔가 정말 투자를 해서 내가 이익을 내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하던 분들은 빨리 움직이세요. 이 거래량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움직이세요. 지난해와 똑같은 대자비를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부자 되세요.